너 강다은 씨 MD로 지정했다면서? 일부러 괴롭히려는 거면 당장 그만둬. 내가 뭐라든 무슨 상관이야? 그리고 실력 있다고 해서 맡겨보려는 거거든? 그 말을 누가 믿어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만둬. 오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? 혜리야, 나 강다은 씨랑 매제 관계 모를 때부터 강다은 씨 좋아했어. 매제랑 사이 알았을 때 강다은 씨 밀어내보려고도 해봤는데 이미 너무 좋아해버려서 그게 안 되더라. 혜리야, 네가 오빠 좀 이해해주면 안 돼? 뭐? 이해? 오빠 지금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? 강다은 씨랑 매제 이제 확실히 끝난 사이니까 너도 그만 날 세우고 강다은 씨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. 난 그렇게 못해. 오빠랑 사귀는 꼴도 못 보겠고 회사 다니는 건 더 못 봐. 혜리야, 오빠 자꾸 이러면 나 오빠 얼굴 다시는 안 보는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강다은한테 뭘 하든 신경 쓰지 마. 왜 그래요, 천아? 매제, 혜리가 강다은 씨 MD로 지정한 거 알고 있어요? 네, 알아요. 사장님도 허락하신 일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. 천암, 더 험한 일 생기기 전에 강다은 씨 회사에서 내보내요. 지금 강다은 씨만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천암이 원한 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. 매제, 매제도 강다은 씨가 회사에 남아있어서 난감하다는 거 잘 알아요. 하지만 우리 이제 절대로 도망 안 치기로 서로 약속했어요. 그러니 매제가 혜리 마음 좀 돌려줘요. 이건 처남으로서 매제한테 부탁하는 거예요. 우리 단이 상처 안 받게 좀 도와줘요. 부탁할게요. KBS